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LF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목요일, 금요일 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 그죠? 에코프로 BM, 거기에 SK 아이테크놀로지, 거기에 LNF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많이 돼 있어요. 남경수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진원생명과학 조율 알루미늄 LNF 다 수익 내시고, 후기 올려주신 거 보면, 와, 이러한 수익도 내가 낼수 있구나, 라는 표현까지 해주셨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의 LNF 흐름이에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이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 지금 이쪽은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게 지금 9월 9일자에 교육자가 드린 동영상 내용이에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또 중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일단은 미국의 진보,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이상, 잘못 알려진 게 IT주들 민주당 승리하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 대선 경쟁할 때,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IT 힘들어질 수 있어 했지만, 그거는 뭐냐면 막연하게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 부자 증세 하겠다,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의 기준의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규제 강화 뭐 이런 걸로. 근데 그렇지 않죠. 실리콘밸리하면 뭐예요? 민주당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해서 IT 성장주 친환경 종목, 성장 종목,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히니까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종목, 친환경 업체. 지금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쪽에 그런 개념이죠, 사실은. 그거 모르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의정서. 그거를 바로 깨버린 게 부시 대통령. 야, 북극 곰이 뭐 물속에 차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깨버리죠. 장난치나. 환경세 안 내도 되니까 개발해, 이렇게. 그 정책적인 기조의 부분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시적으로는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성장주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테이퍼링 얘기 나와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장주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성장주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는 IT하고 자동차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실적이 사실 아직 검증이 덜돼 있는데 성장하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그 성장성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 규제 얘기하니까 막 그냥 와장창 무너지죠. 근데 그 무너짐이 제가 볼 때는 하방 잡고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차피 성장주로 간다, 성장주의로. 그 다음 또 있는 게 뭐예요? 바이오. 바이오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 딱 들어갈 때딱 들어가서 수익 쫙쫙쫙 뽑아먹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2차 전지. 결론적으로 이 추세 범위의 흐름과 이 LNF의 매직 시그널, 매직 시그널 지난주 내내 강력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해.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만 나올 때 들어가면. 추세에 대한 기준 배웠어. 매직 시그널 배웠어. 거래 대금 배웠어. LNF 기준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